안녕하세요. 리치콕입니다. 여름철 제일 흔한 채소 중 하나가 감자죠. 오늘은 제철 감자로 감자전 만들어 볼게요. 리치콕은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드는 방법에 따라 식감과 맛이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 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감자를 강판에 갈아줄게요.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인데요. 요가종이 좀 힘들지만 이렇게 강판에 간 감자는 비타민 파괴도 적고 감자 입자가 살아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다 갈은 감자는 체에 맞춰서 수분을 빼주시고요. 가라앉은 전분은 함께 사용할 거예요. 자, 다음은 백종원 선생님 방법인데요. 칼로 썬 감자를 믹서에 넣고 물을 넣어서 갈아주세요. 금세 다 갈아졌죠? 대량으로 감자전 만들 때 이 방법 쓰면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칼날로 곱게 갈리면서 영양소는 좀 많이 손실될 것 같죠? 자, 이것도 체에 받쳐서 수분 제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요즘 유행하는 감자 채전 해볼게요. 감자를 최대한 얇게 썰어서 채 썰어주세요. 채 썬 감자도 물에 담가서 전분질을 좀 빼주세요. 자, 갈아두었던 감자 색깔 좀 비교해 볼게요. 색깔 차이 보이시죠? 믹서에 간 감자는 갈변이 심했어요. 실제로는 영상에서보다 차이가 훨씬 더 많았는데요. 편한 대신 영양소 파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수분 따라내고 가라앉은 전분에 간 감자를 넣어주세요. 겉은 갈변이 시작됐지만 속은 뽀얗죠? 여기에 감자 전분 가루 2큰술 정도 넣고 섞어주세요. 바닥에 가라앉은 전분과도 섞여야 하니까 바닥까지 잘 긁어가면서 섞어주세요. 자, 믹서에 간 감자도 전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보세요, 이건 속까지 다 갈변되어 있죠? 자, 채 썬 감자에도 전분 섞어주시고요. 채 썬 감자는 수분이 좀 많아서 감자 전분 5큰술 정도 넣어줬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 부쳐볼게요. 인덕션 식단에서 3분 정도 예열한 팬에 포도씨유를 충분히 둘러주세요. 여기에 들기름을 살짝만 넣어주시고요. 골고루 섞이게 해주세요. 스텐팬은 예열만 제대로 되면 들러붙지 않지만 처음에 혹시 자신이 없으시면 들기름을 조금만 섞어서 붙여보세요. 한 번만 이렇게 해주면 절대로 붙지 않아요. 먼저 믹서에 간 감자 넣고 동그랗게 모양 잡아주세요. 전을 이렇게 작게 붙여주면 더 바삭한 전을 드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강판에 간 감자 넣어주세요. 색깔이 많이 다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감자 채전 넣어주세요.
똑같은 감자전인데 색감이 달라서 세 가지 전처럼 보이죠. 자, 이제 뒤집어 볼게요. 전분질이 많은 감자전은 스텐펜에 들러붙기가 쉬운데요. 하나도 안 붙고 잘 붙여졌죠? 스텐펜에 들러붙지 않게 전 붙이는 팁도 잘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세 가지 방법 감자전 다 완성됐는데요. 접시에 담아 볼게요. 자, 식감과 맛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강판에 간 감자전은 색도 곱고 쫄깃한 식감이 정말 맛있었고요. 믹서에 간 감자전은 식감도 색감도 강판에 간 것보다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감자채전은 씹히는 감자 맛이 있었지만 쫄깃한 식감은 없었답니다. 감자전은 다른 전보다 기름을 많이 먹는 전이에요. 초간장에 찍어 먹으면 느끼한 맛이 덜하겠죠? 올해 감자가 아주 풍년이라는데요. 제철 감자로 만든 감자전으로 고소한 식탁 만들어 보세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레시피 선물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리치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